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주 빅식스 플러스는 제네럴 일렉트릭,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즈, 노블록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부양책 의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46% 크게 상승했고요. S&P 500도 0.6%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0.04%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1.81%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상승했고 1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2.6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금융이 1.92%, 소재가 1.64%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1개 하락한 섹터는 IT로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님스탁의 경우는 코스가 69.16% 급등했고요. 게임스탑은 7.3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아주 컸었고요. 로켓컴퍼니가 1.8% 상승한 반면에 블랙베리와 AMC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금융지주사인 프랭클린 리소시스가 9.8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산염 비료 업체인 모자익, 항공방산 업체인 보잉,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벨레로 에너지,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경량금속 업체인 호멧 에어로스페이스,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홀리 프론티어, 농화학 업체인 코테바, 에너지 저장 운송 업체인 원오크, 그리고 철도 차량 업체인 웨스팅하우스 에어 브레이크 테크놀로지스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재 복합기업인 제네럴 일렉트릭이 5.3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 의료 진단 및 분석 업체인 퍼킨 엘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원격 의료 솔루션 업체인 홀로직,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임,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애플은 0.91%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58%, 아마존닷컴 0.17%, 알파벳 0.2%, 페이스북 0.32% 하락 마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통상위원회 위원으로 대형 기술기업의 비판적인 콜롬비아 대학교 법대 교수 리나 칸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대형 기술주의 주가에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2 미니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생산량을 20% 감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8일 EU의 승인으로 둠, 폴아웃, 엘더스크롤 등을 보유한 유명 게임 퍼블리싱 회사인 베데스다 소프트웨어웍스의 모회사 제니맥스 미디어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인수 합의 후에 6개월 만에 인수가 완료되었고요. 인수 금액은 75억 달러 상당입니다. 해당 게임들을 동사의 그 엑스박스 게임 라인업에 추가하고 향후 게임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아마존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가 지난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커넥티드 TV 출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12.1% MS를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9%로 2위고요. 소니가 8.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커넥티드 TV라고 하면 인터넷에 연결해서 인터넷 서핑과 함께 TV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TV를 말합니다. 그리고 알파벳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뉴스 컨텐츠에 대한 비용 지불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반독점 법률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가장 주요한 대상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향후 이 뉴스 컨텐츠에 대한 비용 지불 건 지난달에 호주에서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이제 뉴스 비용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의 소프트웨어 크기를 줄인 인스타그램 라이트를 전 세계 170개국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웨드부시가 동사의 중국 인도 대수가 3월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에 따라 투자 의견 중립과 목표 주가 $950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언 에너지 리서치 어드바이저라는 업체에서 동사의 자동차 배터리의 가격 경쟁 우위가 오늘 2030년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빅6의 장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테슬라 0.82% 오늘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0.07% 상승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변동이 없고 아마존닷컴이 0.06%, 알파벳은 소폭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0.2%, 테슬라도 0.4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인 금융지주사 프랭클린 리소시스는 오늘 9.8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BEN이고요. 2월 달에 자금이 순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자산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했다는 소식에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산 운용 능력이 좋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한 때문인데요. 장마감 후에는 현재 변동이 없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산업재 복합기업인 제네럴 일렉트릭은 오늘 5.3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GE이고요. 지난 월요일 시황 때 말씀드렸는데 동사의 항공기 리스 사업 부문을 아일랜드의 경쟁업체인 에어캡 홀딩스에 이제 매각하는 거죠. 합병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합병이 확정되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거래 규모는 300억 달러 수준이고요. 동사는 이를 통해서 240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런 소식에 장전에서는 2% 이상 상승을 하다가 본장에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매각 대금이 다소 적다는 시장의 평가와 그리고 또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 6개월간 제네럴 일렉트릭의 주가는 127%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병하기로 한 에어캡 홀딩스도 역시 오늘 4.66%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은 장마감 후에는 0.83% 추가 하락 중에 있고요. 다음으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식음료 도매 유통업체인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즈가 18.15%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UNFI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반면 예상치는 하회했고요. EPS가 290%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홀푸즈 마켓,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신선식품 매장이죠. 홀푸즈 마켓과 오는 2027년까지 제휴를 연장하는 등 강력한 실적 가이드너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오늘 18% 이상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또 예상에 부합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한 캠벨스프는 2% 상승 마감했고요. 부진한 EPS를 발표한 생활용품 업체, 용기 업체 터퍼웨어 브랜드는 19.8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의류 소매유통 업체인 익스프레스는 25.74% 급등했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한 몽고DB는 5.6% 하락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즈는 장마감 후에도 2.16% 추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태양광 업체인 썬런이 3.5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RUN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정책의 수혜주라고 평가하고 동사의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86 유지를 했고요. 또한 UBS가 동사의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55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3% 넘게 상승했고요. 오늘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43에서 $47로 상향 조정한 웰스파고도 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썬너는 장마감 후에도 0.7%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가장 핫한 그 종목 중 하나이죠. 온라인 게임 플랫폼 업체인 로블록스가 54.44%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RBLX이고요. 오늘 $45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했습니다. 글로벌 최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향후 주가 추이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키움증권 채널K 유튜브에 보시면 로블록스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컨텐츠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블록스는 장마감 후에도 0.14% 추가 상승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브라질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Z이고요. 3.42%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5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로 2000년 7월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 자산 규모는 58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브라질 소재 세계 3대 철광석 회사인 말레로 18.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WZ는 장마감 후에도 0.56% 추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그 주요 섹터에 투자하는 ETF 중에 iShares 러셀 2000 밸류 ETF가 2.46%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WN이고요.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도 역시 가치주 상승에 힘입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에 속하는 가치주 1441개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00년 7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157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달링 잉그리디언츠로 0.79%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식품 원료와 천연 연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전체의 0.79%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 IWN은 주가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계속 그 원자재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ETF입니다. 스파이더 S&P 메탈스 마이닝 ETF 티커나 알파벳 세 글자 XME이고요. 2.86%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23개 금속과 최강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2006년 6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5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미국의 철강 업체인 카펜터 테크놀로지로 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 XME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